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 충격 시즌 2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이 4인 4색 문화 충격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해보겠는데요. 아, 안주영 씨 살아 돌아오셨네요. 아,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왔습니다. 네. 정말 구태의연한 네. 얘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네. 아, 근데 정말 다행입니다. 어, 네, 굉장히 아파 걱정해주셔서 보이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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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주영 씨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오늘 해바라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좀 다르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알았어요. 네. 네,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 지난해 4월 이 뉴멕시코주 파밍턴에서 3명의 경찰관이 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이, 저기 나오죠. 예,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렸고 이 집주인인 당시 52살 로버트 도슨이 나왔는데 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예, 이 깊은 밤 경찰관들이 잘못된 주소로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이 도슨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근데 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와. 총을 분명히 들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못된 주소로 가서 쏴서 사람을 죽였는데 네네. 네. 그걸로 뭐 경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경찰 이게 과잉 진압 아니에요? 과잉 이건 아니,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네. 이게 처음에는 5,308 벨리뷰 에비뉴로 출동을 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경찰 3명이 5,305 벨리뷰 에비뉴로 잘못 출동을 한 거죠. 문제야. 어머나. 아니, 그럼 근데 범죄자는 옆집에 있다가 옆집 사람 그냥 총 맞는 거 보고 도망쳤겠네. 아니,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처음에 경찰들이 집으로 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가 깊은 밤이었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인 거죠.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 이거 이 깊은 밤에 누구야 이래갖고 그 자기도 이제 보호하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에는 그렇죠.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권총을 들고 나가서 네.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그 경찰관들이 서 있었던 거죠. 와. 그랬는데 이게 그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고 있었나 봐요, 경찰이. 그럼 눈이 부셔서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으니까 용의자인 줄 알고 바로 그냥 근데 사실 집에서 자기 집에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고 총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경찰이 잘못된 주소로 가서 죽였다는 건 이거 정말 징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원용석 기자 말씀대로 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네. 결론이 난 게 이게 지금 그 교수 한 분이 아마 그 뉴멕시코 주 법무부는 지난달 이 정직 경찰관이죠.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법학 전문 이 세스 스토튼 교수의 보고를 토대로 이 세 명의 경찰관들이 공권력 남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게 공권력 남발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 경찰이 거기다가 대놓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 아니 총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개죽음이네. 진짜 이게 뭐야? 아 이게 개죽음이죠. 말 그대로. 갑자기 사실 이거는 이게 경찰 그렇죠. 공권력 남용으로 네. 좀 처벌을 받아야 그렇죠. 되지 않나. 무서워서 자기 집도 못 지켜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이 이제 잘하는 거는 우리가 칭찬해 주고 못 하는 거는 좀 비판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이거 사실은 그 수정헌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총기 휴대를 미국에서 합법화한 2조를 네.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내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중개수정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스님은 딱 그렇게 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권총을 들고 나왔는데 사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 다음 뉴스입니다. 이 두 차례나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가 된 뒤에 이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80대 시니어. 아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네. 이 샌프란시스코 뭐 원영석 기자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지금 치안이 굉장히 안 좋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거주자인 올해 87살 중국계 룽신 랴오 씨는 지난 2020년 길을 걷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저렇게요. 어머나. 아, 이 영상 봤던 거 같아요. 네, 저기 보시죠.
예, 그 무차별 폭행을 아니, 저게 아니야? 날라차기를 하는 영상인데요. 아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죠. 네. 오 마이 갓. 지금 예, 어우 저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 한 번 더 당하십니다. 지난해 월그린스를 향하시다가 또 다시 무차별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같은 분이. 네. 이게 지금 아시안이라고 이렇게 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랴오씨 아들인 징 랴오씨는 샌프란시스코 치안이 너무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아~ 저분이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인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시고 네. 나이가 보면, 예, 고조기를 지금 탑승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 저분이신데요. 인상은 좋으신데. 아니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완전 무법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거기 뭐 공실률도 제일 핫했던 데가 50% 가까이 되고 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막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원영석 기자랑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그 검사장이었나요? 아 예, 네, 그 최사부딘. 검사, 최사부딘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 네, 이 그 지금 여기 LA 카운티 검사장 누구죠? 조지 게스콘도 샌프란 출신이에요. 네, 좀 비슷. 아 맞아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카운티 검사장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해 왔어. 수입해. 네, 완전 여기 망가뜨리고 있지. 아니 그래서 너무 진보적인 그러니까 범죄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서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으로 얼마나 지금 아 이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이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보면은 근데 아시안들이 좀 들고 일어난대요. 조금 더 원래는 다 이제 강성 진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교육구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뒤집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다음은 천인 공무할 이야기인데요. 정말 속된 말로 개빡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71살 마이클 가일렌펠트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여행을 한 혐의로 콜로라도에서 체포된 뒤 기소가 됐습니다. 이 저분인데요. 아, 저 사람인데요. 예. 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마이클 가일렌펠트는 IT 수도 포르토 프랭스를 포함한 인근 저소득 아동 그리고 고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세인트 요셉스 홈 창립자인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고아원이에요. 네. 네.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10년 사이에 18살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행위를 자행하기 위해서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통해서 IT로 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30년 실형에 처해지. 소아성애자. 에? 소아성애자겠죠. 네. 네. 최악이죠. 30년 너무 작지 않아요? 그냥 네. 그쵸. 훨씬 더 높은. 근데 30년 안에 뭔가 그 깜빵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소아성애자는 그렇죠. 네. 이거는. 아 근데 요새 보면 미국에 왜 이렇게 소아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지. 그렇죠.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엡스틴 때도 그래. 제프리 엡스틴도 그렇고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24살 성인이 14살 네. 미성년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매건스 리스트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 그 성범죄 범죄자 리스트에도 안 올리기로. 통과가 됐어요. 아니, 서명을 하고 우리 미국이 네. 이 성범죄자한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죠. 나이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뭐 사실 미국 내에서 하진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30년이라는 건 너무 작다. 저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사형은 얘기까지 나왔고요. 네, 보통 라이프타임 몇 번씩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이 틱톡의 초슈우즈 CEO가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아, 이거 봤습니다. 네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싱가포르계 초슈우즈 틱톡 CEO는 지난달 31일입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던 연방상원의회 청문회 출석을 했는데 탐 코튼 상원의원은 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네. 있느냐 그리고 국적이 중국이냐 저기 나오죠 8번 네. 연속으로 물어보는데요 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공산당이냐 중국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네. CEO가 이에 초슈즈 CEO는 자신이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선을 그었고요 이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유하거나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틱톡의 모회사는 중국 바이트댄스 그렇죠. 그죠.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모기업을 겨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탐코튼 네. 상원 의원이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싱가포르 사람이지만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기사를 정리하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이게 중국의 모 그러니까 모회사가 중국계 중국 회사잖아요. 댄스 바이트. 네. 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저기 나오네요. 네. So, are you Chinese or Japanese? 네. 중국 사람이냐, 재팬이냐 이게 패밀리가인가요? 아 이거는 킹 오브 더 힐. 킹 오브 더 힐. 네. 킹 오브 더 힐.
네,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싱가포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모기업이 중국 기업인데 어떻게 지시를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무려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다운로드 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틱톡인데요. 그렇죠. 틱톡을 다 해요? 아, 저는 해요. 아, 하시구나. 저는 있긴 한데 뭐 사실 들어가진 않아요. 맞아, 왜냐면 가면 별로 하고. 제가 원하는 게 안 보여서 잘. 아, 네. 디프레싱한 게 많더라고요. 이게 쇼츠 보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짧은 영상 보는 거에 익숙하지. 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틱톡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개인정보 진짜 중국 해커들이 빼면 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틱톡을. 그렇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지난 1993년 시카고에서 누나의 동거남 로버트 오드베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한인인데요. 앤드류 서씨 저기 나오시죠. 네. 이 옥살이 30여 년 만에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인 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이 좀 네. 몇 면을 살펴보면 이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26일 일리노이주 키와니 교정시설에서 저기 나오네 두부 드시고 계시는데요. 미국도 두부를 먹네요. 그게 이제 사연이 있어요. 모범수 감염 특혜를 받고 풀려났는데 당일 오전입니다. 전날 한인 교회와 교인들이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얀 두부를 먹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를 하면 그렇죠. 이제 하얗게 좀 새 삶을 찾는다는 의미로 두부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준 모습이에요. 한국의 문화를 수련하는 두부. 그 아까 이제 안주영 씨가 여쭤봤잖아요. 아니 이게 왜 그래도 이 출소를 했는데 뭐 이 모범수가 될 수가 있냐? 맞아요. 이 서 씨의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와 시카고 트리뷴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누나인 캐서린 서 씨가 80만 달러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하면서 이 서 씨가 오드베인 그러니까 누나의 남자 친구였죠. 네. 학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숨진 어머니도 오드베인이 살해했다는 말에 속아서 혼자 남은 가족인 누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이제 그 당시 어리던 서 씨가 네, 이제 네. 총격 살해한 것이죠. 그런데 누나인 캐서린 서 씨는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그거 사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게스레이팅을 계속 게스레이팅을 하지 않았나 동생한테 야, 나 너무 힘들고 네. 어머니도 사실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 사건이에요. 그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 씨를 이제 누나가 속인 거죠. 그러니까 누나 진짜... 밑에서 자란 거잖아요. 누나가 그렇죠. 사실상 키우다 보니까 그 동생인 앤드류 서 입장에서는 그냥 누나 말을 그냥 따르고 그렇죠. 누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누나를 되게 좋아했다고 예. 하고 또한 이제 누나가 자꾸 이렇게 당한다 얘기를 하니까 동생 맞아요. 남동생 입장에서는 또 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몇 살 때 들어가게 된 건가요? 지금 이게 30년 만에 선고를 받은 지난 제가 이거는 한번 봐야 네네. 되겠는데 18살이었나 아마 그랬던 이제 모범수로 이렇게 조기 이렇게 석방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뭐 저희 저번에 저희끼리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얘긴데요. 네. 여기 나오죠. 딸기. 이거 중요한 문정훈 박사. 문정훈 박사가 이제 한국 정부로부터 딸기 품종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옥스나드에서 재배해서 3년 만에 첫 수확한 금실 딸기가 네. LA 한인타운 지점 등 H마트에서 지난 7일부터 판매가 됐습니다. 네, 이제 사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딸기 너무 맛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게 미국 딸 에서 자란 한국 품종 딸기란 말이에요. 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보스턴 대학에서 나온 뒤에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문정호 박사는 지난 2007년 건국대학교 교수로서 11년을 재직하다가 이 IT 기업 이 와이즈 와이어즈 글로벌 사업 본부장으로 이제 도미를 했습니다. 미국 본부에 온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딸기 재배 사업이 뛰어들었는데 조직 배양묘 10주로 시작해서 240주,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옥스노드 농장에서 15,000주로 들었습니다. 와, 야. 네. 아니 이거 딸기가 근데 먹어봤어요? 이거 H마트 들어왔다고? 저 H마트에 한국 딸기라고 있는 거 먹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딸기라고 해도 여기서 물론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그 쳐서 이렇게 그 재배 한도가 좀 맛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아 저도 그래요. 땅에 땅이 네, 땅이 다른데. 네. 날씨가 다르고. 미국 딸기 중에도 저쪽 그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 쪽으로 가다 보면 딸기 농장들이 딸기 맛이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서 직접 바로 사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거기는 또 농장들이 네.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오는 길에 뭐가 맛이 바뀌는 거. 다음에 한번 사서 드셔보시죠.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미국군 타코마 루이스 이 맥코드 합동기지 소속인 한인 병사 조나단 강 리 씨가 지난달 14일 탈영한 뒤에 워싱턴주 레드몬드 한 주택에서 육군 범죄 수사과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 혐의는 아동 성폭행, 또 아동 성폭행이다. 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심한데요. 아동 성폭행 3건에 아동 대상 음란 혐의 등으로 6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뿐만 아니라 강제 전역, 그리고 지급됐던 연봉 등은 몰수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레디캡 택시기사로 이 터골라 사우스 센터 몰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니콜라스 호크만 살해 용의자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저기 나오네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소아성애 그 네. 아뭐 아직 소아성애자지는 모르죠. 아동 그 혐의로 지금 네, 그 혐의로 체포가 된 거니까요. 네. 뭐 근데 이제 군 형사 처벌을 받은 거니까 저분은 이제 64년 실형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이제 군 교도소에서 썩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군 교도부서가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군법이 세죠. 세죠. 네. 아, 더 세요. 네. 세죠. 네. 네. 뭐 여튼 오늘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네. 뭐 네. 소아성애자들도 있고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는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저는 범죄자들은 정말 강력한 처벌을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위클리 업데이트였고요. 이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Once Politics 시간입니다. 예, 올해 나이 32살 된 저스틴 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스틴 몬이 자기 아버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의 목을 잘랐어요. 창수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자기 유튜브 사이트에. 이걸 올렸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몇 시간 만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체포돼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엽기 사건이죠. 진짜 엽기 사건이 네. 살짝 보셨죠 동영상? 저 봤어요. 그죠. 아, 이제 봤는데 좀 역겹더라고요. 아, 보셨구나. 네, 저, 오, 잠깐만. 이게, 이게 자기 아버지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건데 참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이렇게 엽기 사건 많은데 이 살인범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68세인 아버지를 이렇게 창수한 뒤에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진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은 필라델피아 교회 조용한 레비타운에서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보탔을 때 그 오붓하게 있었을 때 네. 엄청 화목해 보이는 제일 오른쪽에 맞아요. 있는 범이 사람이죠? 살인범이고 제일 오른쪽에 네.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참수된 아버지 모습은 그의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매체 레비타운 나우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화장실 안에서 남편 시신을 발견했고 머리가 없었다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기 나오네요. 더 세컨 메시아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신부왕이라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예. 어떤 메시아가 아버지의 목을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왕마의 메시아 좀 사이코 같아요. 제가 읽은 거 그래서 경찰은 침실 냄비 안에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그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발견했고 욕조에서는 큰 식칼 그리고 마체테를 그렇게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충격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다 비난해요. 이 사람 보면 그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들어보리면서 연방 정부의 반역 행위의 앞장선 인물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해결책은 폭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년 넘게 연방 공무원으로 일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 조국에 대한 반역자라 처벌을 했고 영원히 지옥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합니다. 사실 모니터를 못 보겠어요. 네. 그렇죠. 네. 계속 너무 지금 무서운. 이게 정부에서 일을 했다고 아버지가 반역자다 그러고 죽였다는 얘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연방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고 정신이 많이 사는 사람이죠. 살인범 생각하는... 아버지는 청소회사 그리고 문맹 퇴치 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문맹 퇴치 사업. 아니 네, 사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까 봤던 사진에 보면 정말 인자하고 좋은 분 그러니까,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네, 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었고 또 이 살인범이 얘기하는 게 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네. 그리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그리고 윌리엄 바 네. 전 법무장 트럼프 정부 때 법무장관이 다 죽어야 된다. 어머. 이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100만 달러 현상금을 걸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그리고 네. 또 학자금 대출을 부주의하게 제공해서 자기 같은 고학력 백인 남성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고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현 공화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비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당신이 미국이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고소해서 내가 압수해 갈 거다. 그래서 당신도 남은 평생 감옥에 썩을 수 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내가 약속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를 향해서 또 B자 욕을 했어요. B자 욕이 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를 향해서.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이네 이 사람.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반정부주의자의 백인월주의자 백인월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체류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거 네. 그냥 세상에 좀 화가 난 사람 같은데. 세상, 예. 그리고 바이든 정부, 트럼프 다 싫어하고 법무부 있는 사람들 특히 싫어해요. 윌리엄 밥 전 법무장관, 그리고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 그리고 FBI 그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죽이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죽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무섭네요. 미친놈. 진짜. 아마 그 자르는 장면도 영상에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은 안 봤는데 상상하고 싶지도. 예, 아니, 지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네요. 아버지 머리를 냄비에다 담아서 비닐봉지에. 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진 못할 망정. 물론 뭐 부모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쵸.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정신이 이상. 그 전에도 경찰하고 그 마주한 적이 세 번인가 있었대요. 아, 문제 예, 때문에 예, 이런 예,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정말 역겹네요. 예, 정신병자라고밖에 저는 그쵸. 그 외에는 이해가 전혀 안 가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 그게 그쵸. 진짜 그냥 자기 아버지 얼굴을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다는 게. 저는 아까 문맹 퇴치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일,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돕는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글쎄요. 예. 그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테라 리드. 바이든 얘기인데 테라 리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바이든이 그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했었는데 1993년에 조 바이든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 고소장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걸 그 혐의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 바이든 상대로. 그래서 테라 리드는 FBI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스토킹하고 사찰하고 뭐 필요할 경우 자신을 제거해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바이든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런 협박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이게 레럴 루머가 이제 탐사 보도 그 시티즌 저널리스트인데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테라 리드가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거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된 게 얼마 전에 뉴욕 남부 지법원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8,330만 거액 배상금 그 판결을 내렸죠. 배심원이. 네. 그래서 원고 이진 캐럴한테 승소를 안겨줬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공소시효가 원래는 이미 지난 건데. 근데 뉴욕주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2년에 공소시효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과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송 돼가지고 그 유죄 판결 나오고 항소심으로 지금 있다는 근데 테라 리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아까 뭐 방금 전에 나왔던 사진에 보면은 러시아 시민권을 어플라이를 했다라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러시아 시민권을 이렇게 신청했다는 뉴스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어리둥절하네요. 그래도 리드도 현재 캘리포니아 살고 있대요. 56세인데 그래서 그 NPR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93년 봄 상원 사무실 건물 지하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뭐 자기를 상대로 이렇게 다리가 예쁘다느니 뭐 하여튼 계속 이렇게 추근덕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성폭행 혐의를 제기한 거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좀 뒤에. 그래서 뭐 27년 뭐 하여튼 바이든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머리 냄새를 맡고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그 바이든이 또 하나 한 케이스가 남아있는 게 2019년 대선 레이스 뛰어들기 전이에요. 바이든이 그때는 루시 플로레스라는 전 네바다 의원이 그 바이든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머리 냄새를 맡고 원치 않는 키스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이거 이제 열면 공소시효 없앴잖아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줄줄이 이제
정치인들, 오.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될 거다 했는데 딱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포칼립스. 저는 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니 이게 정치권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혐의드 아 혐의가 아니라 이런 더러운 주장들이 계속 나오네요. 성폭행. 참. 맞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케이스를 보면은 그때 어쨌든 뉴욕주잖아요. 네. 뉴욕주가 트럼프 안 좋아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긴 하죠. 그러니까 편결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공화당 쪽은.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그 캐롤이라는 여자가 그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기 그 논란이 많은 게 그 트럼프의 그 자신의 고향의 이름을 버자이나라고 지었대요. 응? 버자이나. 왜? 버자이나가 무슨 뜻인지 아죠? 여성의 음부. 그렇죠. 네, 여성의 음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좀 개방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에 대해 끊임없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소셜 미디어에서 매우 성적인 내용의 글도 올렸습니다. 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원치 않는 성관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누군가 이렇게 대치를 그렇죠. 해야지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거보다는 증언만 지금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이게 네. 그냥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거는 좀 이게 그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다 그게 그렇죠. 유죄가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에게 배운 섹스 팁, 내가 걔한테서 섹스 팁을 하나 배웠다. 이 여자가 주장한 거예요. 네. 발정기가 되면 수컷이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라. 발정기가 되면 수컷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고 그런 다음에 글을 덮쳐라. 뭐 이런 내용의 글도 올려가지고 뭐 논란이 좀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이렇게 주장해서 불리한 주, 정치적인 거 특히나 정치적인 거는 민주당 주 아니면 공화당 주에 가가지고 소송하면 다 이렇게 이겨가지고 배상금 따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뉴스인데요. 카말라 해리스 아니 뭐 먼저 영상 먼저 좀 보실까요?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제 참모진이 무슬림 여성을 라스베가스 그 캠페인 행사에서 배제해서 차별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그 히잡을 쓴 여성 두 명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행사, 민주당 행사. 행사에. 네. 근데 막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뭐 벌써 200만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X에서. 그래서 두 여성은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외쳤지만 캠페인 측은 근데 왜 막았을까요? 캠페인 측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행사 때 얘네들이 당에 회방을 했다. 블랙리스트 있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같은 사람들이 회방을 놨던 건가요? 아니면 그저 희잡을 쓴 사람이 회방을 놨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근데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이 남성이 또 개인가 봐요. LGBTQ 네. 네. 그래 보여요. 네. 근데 이 남성이 그러면 네. 그걸 앞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막으니까 인종차별 그렇죠. 그리고 이슬라마포비아 그거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이 항상 우리는 inclusive, 네? diversity, 맞아. 다양성, 포용성 맨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네요. 이게 그 위선적인 행동 아니냐 그쵸. 이렇게 이제 맞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 이 두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카말라 해리스 조 바이든 찍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투표할 거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일단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저번에 뭐 문제를 행사장에서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그 여성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요 영상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말 그전 행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저 남자 이제 그렇죠. 저 남성이 설명했어야죠. 지난번에 너네들 소리 안 피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죠. 못 그런 들어오게 거면 얘가 설명을 앞에서 안 해서 네. 그것도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그 데일리 메일이 이제 후속 보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그게 확인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어느 인종이든 다시 웰컴하지 맞아요. 않죠. 예. 만약에 소란을 피운 거면 사실 뭐 네. 저런 네. 캠페인 봅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위해서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보통. 네. 그렇죠. 네. 승리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사실 그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면 암묵적인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게 막는 게 맞겠으나 저도 킬라그램 말에 동의를 하는 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거는 지탄받아도 마땅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안 돼. 이런 거라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이죠. 쫓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럼 회사를 그럼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봐. 왜냐면은 우리가 히잡 써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무언의 인정을 한 건 아니냐. 암묵적으로 인정을 이런 게 나오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민주당 쪽에 그전 캠페인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는지 그렇죠. 없었는지 아니면은 괜히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모면하기 위해서 내던진 말인지 그렇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역시 기자님. 역시 우리 팀장님. 네, 근데 뭔가 좀 소란을 그 전에 뭐 둘 중에 하나죠. 소란을 피웠던지. 근데 만약에 그게 희잡 써가지고 안 들어보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 문제가 더. 문제가 되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밝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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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원 스파게틱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진짜 인싸가 되는 법. 네?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 되는 방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KG입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종종 식당에서도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담배를, 그것도 연기가 연초보다 37배 이상의 무화량을 자랑하는 MTL 마우스 투 렁 전자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히 문화 충격적인 영상 한번 지금 보고 오시죠. 자, 무화량이 37배입니다. MTL 그건 내 피셜입니다. 뭐 네. 다른 건가요? 아, 이거 봤는데 아 이거 근데 너무 싸가지 없게 했더라고 이 친구가. 네. 지금 강의실 아니에요,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교수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해도 옆에 학생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아무도 사실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코에서 연기를 내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피하죠. 일단 이 영상 속의 악당은 바로 유튜버 지미 로우인데요. 아. 네. 본인의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이런 황당하고 무모한 짓을 벌이는 거라며 합리화하는 모습도 따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교 학생이 아닌 거네요. 그죠? 학교 학생이라고는 해요. Are you a member of this class? 라고 프로페서리 여쭤보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 수업을 너가 듣고 있는 학생이냐라고 했더니 yes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전자담배를 피는 대회를 나가야 돼서 뭐 엄마가 수업 시간에도 연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바이올로지 시간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먼저 지금 초반에는 교수님이 가볍게 말합니다. 지금 연기가 보이는데 그거 리즈너블하지 않다.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라고 간단하게 지금은 일단 넘어가는데 영상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화내는 모습을 점점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그걸 즐겨요. 오히려 저에게 용트리 맞으시게 하면 내뿜네. 네네네. 아니 아까 도넛 만드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네. 아니 이런 미친 학생은 저거는 유튜브에서 기소해야 된다고 봐. 이거. 와 진짜요. 맞습니다. 신선한 클래스에서 네. 지금 뭐 하는 짓일까요? 단지 조회수. 그리고 조회수 올라가면 자기가 또 이제 돈 버는 거. 그건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그러니까. 취하기 위한 행위네요. 근데 진짜 개인 방송을 좀 이상하게 좀 이상한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여러 망치네요. 이 네. 유튜버 지미 로우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은 유튜브 하면서 수업 시간에 베이핑하고 이게 또 한때 유행이었더라고요. 아 근데 틱톡에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 그 저게 냄새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지 않아요? 뭐 많이 나죠. 뭐 향기 같은 게 나긴 할 수도 있는데 향. 아니 문제는 수업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담배를 아니 담배 전자담배지만 연기를 저렇게 내뿜는 거는 그렇죠. 저건 다른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아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학생들도 처음에는 웃다가 이제는 나가라. 처음에 웃던 것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네, 웃었겠지. 네.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웃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냥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오, 웬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미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저스틴 몽도 정신 나간 사이코고 네. 이 사람도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사이코라고 봐요. 이 미국에서의 아니면... 자유를 빌미로 잘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내뿜잖아요. 좀 그렇죠. 있다가. 이제 나갈 때도 마지막에도 최대한 많이 이제 연무를 하고 갑니다. 연기를 끊고 갑니다. 저렇게 컴퓨터로 얼굴을 가리는 거군요. 지금 그 촬영을 하고 있어서. 찍히기 싫으니까 네네. 학생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계속 나가라고 하고. 이게 어느 대학이었다고요? 이게 어느 대학이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가라. 학생들도 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네, get the fuck out, get out 하고. 아 방금 지금 악수를 청해인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은 네. 악수를 청했는데 피했죠. 나가라고. 네. 예. Get the fuck out. 와... 저게 네. 가능하군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아니 거기 시크릿티한테는 얘기도 안 했나. 그 제가 네.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오늘 말이 잘 안 되네요. 어이가 이제 없어서. 제가 봤던 영상들 이분들이 하는 이런 분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요, 시큐리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뭘 오히려 더 조회에 도움이 된다. 네, 저희는 그냥 유튜브를 찍을 뿐입니다. 유튜브를 찍는 게 죄인가요? 다시 들어오잖아. 나갔다가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내 품을 또.
네, 그래서 자막에는 whole class confesses love to me. 모든 학생들이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 근데 괜히 하지만 사실 영상에서 아니에요. 욕해요 다. 근데 이거 이제 괜히 우리가 보여줘가지고 또 사람들이 더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죠. 구독자가 많아요 이 사람? 이분 그래도 구독자가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나오네요 댓글에. He expected attention. Jump up and applaud him. 뭐 일어서서 뭐 박수라도 쳐주길 바랬나? 네 이런 댓글이 달려 있고요. He expected attention and he got it. And here it is on Reddit getting even more attention. 그렇죠. I say 그치. he won this round. 걔가 승자라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았네. 방금 원팀장님이 원기자님이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똑같죠. 그죠. 우리도 여기서 지금 보고 있으니. 네 다음 댓글 근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내비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리걸라이즈. 저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댓글인데요. 이런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그, 자식들은 이런 새끼들은 네, 한 대 맞는 거 합법화 시켜라. 아니 저런 네. 애들은 때릴 가치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 저런 애들은 학교에서 잘라야지. 근데 징계야. 어떻게 학생이 되며. 학생이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아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대학교 클래스는 그래도 그냥 앉아서 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싶으면 저러지 않았겠죠. 본인 학교에서 저랬을까요? 네.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클래스에서 연기를 내뿜었다는 걸로 퇴학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아니, 원래 금연 구역에서 금연을 하면 어떻게든 문제는 될 것 같아요. 물론 퇴학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저는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분은 뭐 학교에서 잘린다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저는 유튜브에서 저 계정을 날려야 된다고 봐요. 와, 이거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조롱도 조금 하기 시작하죠. 게이머 레전드 007님이 The real joke is that fucking god awful haircut. Mullet haircut이라고 하죠. 이제 뒤에는 좀 길고 앞에는 좀 짧아. 머리카락. Mullet. Mullet. M-U-L-L-E-T. 그게 뭐예요? 바가지 머리? 바가지 머리? 앞에는 바가지 머리고요. 뒤에는 긴 머리. 옛날에 저게 한국에서는 울프컷처럼 그랬어요. 맞아요. 울프컷이라고 좀 비슷해요. 울프컷? 네. 늑대처럼 다닌다고. 지금 머리를 한번 다시 보여 아, 저 네. 발이 깐거 한가 쌈이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하면서. 유튜브 계정 날려야 돼 이제. 그래 네. 요새 저런 헤어스타일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옛날 거 80년대. 그래서 헤어스타일 같아. 네 조회수를 위해서 아무리 조회수를 위해서라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조회수를 챙기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 사람이 근데 다른 영상들은 어때요? 저 다 저런 스타일인가? 약간 그래도 좀 불편한 영상들이 아니, 많이 있더라고요. 저런 영상 찍는 애들은 다 저렇게 찍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저게 컨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사실 제가 가져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살인마 모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뉴스 나왔을 때 정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믿지를 못해서 하루 종일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맞나? B급 영화 스토리만큼 처참한 스토리. 맞습니다. 슬프 영화 같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제 2018년도였고요. 클라리사 피게로와 사진 속에 보시면 오른쪽에 계신 어머니입니다. 자신의 딸 데저레이 피게로와에게 옆에 데저레이예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고 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범행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임신했다는 거죠? 누가 임신했다고? 이 왼쪽에 어머니가 클라리사가 임신했다. 딸 데저레이에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 난관 결찰술을 해가지고 튜브를 타이했다고 하죠.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데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네. SNS에 이 존재하지 않는 아기의 가짜 초음파 사진을 올리며 페이스북 그룹 for moms and moms to be 곧 이제 아기를 낳는 분들의 그룹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셜 클럽에서 바로 클라리사는 그녀의 끔찍한 범죄의 대상 피해자 만 19세 말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클라리사 피게로하고요. 이 말렌은 5월에 출산 예정이었고 이를 이용해 클라리사는 말렌에게 아이의 용품, 옷, 필수품 등을 주겠다며 말렌을 딸 데저레이와 함께 살고 있는 자택에 초대를 합니다. 이 첫 방문에는 사실 다행히 별일이 없었어요. 4월 1일 2019년도였는데요. 당시에 데저레이는 엄마 클라리사의 살인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대요? 딸은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남자친구한테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만우절 농담이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필 날짜가 그날 4월 1일 201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4월 에이프론 폴스라는 걸 그 남자친구가 그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눈치챘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 클라리사의 살인 계획은 말렌의
두 번째 자택 방문에 일어났는데요. 이 딸 대저레이가 이제 이 모든 컨페션을 한 거예요. 범행 방법과 내용 진술이 조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클라리사는 양손에 이제 케이블을 감은 뒤 뒤에서 말렌을 덮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말렌은 살아남기 위해 케이블과 본인의 목 사이에 간신히 손가락을 밀어넣어 네.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클라리사는 딸 대저레이에게 You're not doing your fucking job! 너의 일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외쳤더니 대저레이는 말렌의 생명줄인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한 거예요. 말렌이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자 이 사진에 보시면 거구의 체형을 지닌 클라리사는 온 힘을 다해 말렌을 죽입니다. 이 다음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충격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네, 제가 뭐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 충격이라는 단어 이상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클라리사는 말렌의 자궁을 해부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말렌의 아이를 꺼내고 말렌의 시체를 집안 쓰레기통에 방치한 채 클라리사 본인이 아이를 지금 낳았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911, 119에 신고를 합니다. 완전 엽기 사건이야. 너무 아이고.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아기를 낳고 싶어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아이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물론 클라리사가 방금 아이를 낳지 않은 몸이라는 것 정도는 병원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튜브도 타이돼 있고. 아, 저런 것들이 인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 말렌의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분도 없어졌다. 네. 그래서 이 아이의 DNA 테스팅을 해보자 해서 이 말렌의 아이였다는 것을 병원 측에서 알아내고 이제 말렌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경찰은 이제 클라리사의 집에 들이닥쳐서 말렌의 시체도 그냥 너무 간단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뭐 많이 심하게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대요. 플라스틱 베개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2019년도에 일어난 충격적인 두 모녀의 잔인한 살인극에 대한 세세한 이런 정보들은 전부 딸 데저레이의 컨페션 고백으로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여성이 그렇죠. 다 이제 옆에 고백을 딸이 한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렇죠. 고백을 한 거겠죠. 2019년 이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플리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30년 받는 대신에 내가 다 불겠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6개월 뒤에 딸 대저레이는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 임신 상태였네요. 임신 상태에서 살인을 한 거였던 거죠. 이 범행 당시에 임신 중이었다는 거고 이 클라리사의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제가 조금 네.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를 잃은 지 1년이 된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 딸의 대저레이가 딸인 대저레이가 임신을 하자 이 충격을 더 먹은 거고 이 사실 딸의 이 나의 그랜드 차일드잖아요. 그랜드 차일드를 사랑해 주질 못할 망정 질투했나 보네요. 자기의 그쵸 아들을 그래서 그 초음파 사진을 처음에 올릴 때 산더 잔더 알렉산더의 줄인 X-A-N-D-E-R Xander. 우리의 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1년 전에 죽었던 이 클라리사의 아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무리 아이를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클라리사와 대저레이는 아무래도 뭔가의 악마와의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원해서 남을 죽여? 그리고 그 아이를 꺼내? 근데 뭐 아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죠. 그리고 그 꺼냈던 아이는 그 꺼낸 두 달 뒤에 뇌 손상으로 사망을 하고요. 아, 그 아, 그리고 그 아이는 네네. 그리고 대저레이의 남자친구죠. 그 친구는 범행 방조죄 그러니까 이제 살인 방조죄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정말 충격을 넘어서서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스틴 모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죠. 한두 명이 역기, 아니네요. 정말. 특점은 네. 이 범죄는 그래도 딸 대저레이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미친 짓을 벌였는지를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엄마는 미쳤다고 쳐요. 네. 근데 제정신인 딸은 엄마를 막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그 딸도 영,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닌 거죠. 아까 그 말렌, 그 죽은 말렌은 아직.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임신을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그렇죠. 도와달라. 도와달라. 다른 어머니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이 저 뭐죠? 클라리사. 예, 클라리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딸이 뭐 그 옛날 사진 같은 거였나요? 그걸 보고 있는 와중에 목을 조른 거예요. 아, 사진을 보던 와중에. 계획범행입니다, 이거. 계획범행인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역기, 너무 역기 사건이고 저는 이거 근데 만약에 저기 클라리사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걸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인을 했다 이 정도만 네. 알겠지. 그리고 제가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렌의 시체도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토막이 나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토막해서 이제 비닐 봉지에 백에 나눠 넣어서 쓰레기통에 처분을 했다고. 19살입니다. 19살. 임신한 19살 말렌. 가난한.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괴롭네요. 네, 방송 중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범행을 저질렀던 이 모녀는 정말 사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 정말 그렇게밖에 그렇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사탈한테 영혼을 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소식도 사실 방금 전의 소식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또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바다 건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바다 건너 이야기고요. 2020년도에 중국의 충칭시에서 한 커플이 한 살짜리 아이를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살인을 해서 죗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던진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요. 이미 이 남성 장보는 결혼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네. 하지만 불륜 상대 예챙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챙첸은 아내와 이혼을 해라 해서 2020년도 2월에 이혼을 합니다. 장보는. 하지만 이 예챙첸은 그래도 이 와이프 전 와이프와 이 장보의 둘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두 명이죠. 두 명의 아이들입니다. 네. 이제 옆에 보면 한 살짜리 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은 실수로 아이를 15층에서 떨어뜨려서 이게 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없어야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 사진에 보이는 여자가 불륜녀죠, 불륜녀. 불륜녀 예챙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은 결국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아이를 살인하게 들통이 나고 그리고 죄값은 바로 중국에서 처형으로 이렇게 됐답니다. 직결 처형이에요. 사형을 한 거죠. 사형을 시킨 거죠. 중국은 직결 처형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까 미국에서 걔네들도 중국이었으면 사형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저기 네. 저스틴 몬도 바로 그냥 그죠. 사형이야. 그냥.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친 거의 악마 같은 살인마들은 좀 더 그러니까 심한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단 일어난 지 4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거죠. 아, 이것도 4년 만이에요. 2020년도에 일어난 범죄고요. 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사형이 됐으니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야, 중국 애들까지. 저기 중국... 아빠가 더 미친놈이네. 그렇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친놈이고, 그래서... 실수로 떨어뜨린 척을 했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15층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빨리 지구를 떠나라 해가지고 그냥 사형 처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둘 다 사형인가요? 둘 다 사용입니다. 네, 둘 다 똑같이 사용입니다. 네, 중국은 가차가 없습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저 뉴스도 좀 엽기적이지만 중국 정부도 가차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문화 충격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정말 대본을 쓰는 것부터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다음은 조금 더 밝은 주제로 라이프 스타일의 안지영님입니다. 문화 충격 2의 네 번째 파트 라이프 스타일의 안주영입니다. 하이라이트야. 너무 네. 혼자 너무 다르게 분위기가 한 번에 딱 밝아지는데요. 지난주랑 확 바뀌었죠. 역기 사건들을 다 잊을 정도로. 역기 사건들을 다 잊으시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 문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이어갈게요. 오클랜드 내 유일한 인앤아웃버거 그리고 데니스 매장이 최근 범죄에 시달리는 지친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제 고객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에 빠뜨릴 수 없다면서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주의기네 또. 그렇죠. 이게 그 인앤아웃의 최고 운영자 데니 워닉은 지난 주말에 갑자기 그 발표를 통해서 버거 매장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3월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이제 저쪽인데 되게 좀 위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또 범죄가 좀 심각하대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좀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 이게 범죄를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분들은 그냥 차에 거의 뭐 한 5초 정도
탁 치고 문을 딱 깨서 그 안에서 딱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가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좀 심해서 저쪽에서 이제 인앤아웃이나 데니스버거의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섭고 힘들대요. 그렇죠. 또 가족들도 또 먹여 살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무려 18년 동안 운영했던 인앤아웃 매장이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책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캘리포니아가 이거는 민주당 진보 농객인 빌마을도 이걸 지적한 건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미쳐있는 이유는 가주의회를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 부지사 모든 선출직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uncontrollable 할 정도로 좌파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징계 단속을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범죄가 많고 그럼 문을 닫고 지금 뭐 인앤아웃뿐입니까? 라이트 에이드, 뭐 월그린. 월마트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네, 일하고 나왔는데 내 차가 부서져 있고 내 물건들을 맞아요. 다 훔쳐갔으면은 일한 것보다 돈을 계속 더 써야 되는데 어떻게 맞아요. 일을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장소가 지금 되게 네. 수익성이 높은 곳인데 오클랜드? 맞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저기 보니까 무슨 공항이랑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도 높은 데지만 우리 이제 이 분들의 이야기는 최우선 순위가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복지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방문하거나 일하도록 계속 둘 수는 없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클랜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새해부터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강도 사건이 38%가 증가를 했다고 네. 하고요 이 절도 사건은 해마다 23%씩 증가하고 와. 또 자동차 절도는 44% 급증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태까지가 아니라 해마다라고요. 그죠. 네.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네. 그러니까 와. 지금 누적으로 따지면 고담시네요. 고담시 지금. 네. 고담시. 아니 진짜 고담시야. 배트맨이 필요한 상황. 배트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찰이랑 이렇게 단속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영웅이 그 비실란테가 그렇죠. 나와야 돼. 비실란테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영웅이 아니라 진짜 좀 나쁜 영웅이 나와야 돼. 아니 그리고 국가주고 네. 놀러 간 사람들이 다 털렸대요. 제가 지금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다 자동차 그 칼세프트 당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그래서 나가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 유동산도 그렇죠. 지금 안 되고 유령도시가 되겠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걸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치안율이 네.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그 진보랑 보수 진영 그 강세 지역인 지금 치안율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민주당이 저거한지 아니면 공화당이 저거한지 나오겠죠.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최소한 얼마 전에 나온 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다른 보수주로 많이 간다. 뭐, 그렇죠. 뭐 텍사스주 간다. 그쵸.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거비용이 비싸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 사라지니까 합니다. 사라지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그렇죠. 안타까운 게 인앤아웃이 연봉도 괜찮고 되게 복리후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복리후생이 좋다고 그렇기 분들이. 때문에 또 타겟팅을 받는 게 아닐까요? 예. 네, 차 안에 조금 더 귀중품이 다른 데서 일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있을 수 뭐 충전기 하나라도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놀러 가기도 이제 싫은 것 같아. 그렇죠. 안 갈 거예요. 그 네. 오클랜드가 진짜 이렇게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네. 또 이게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네. 하고요. 최근에는 지금 점수 땄어요, 방금. 아 저도 들었습니다. 기분 좋아요. 지금 안 보는 척 하고 있는데 기분 좋아요. 빵 터졌어요. 최근 네. 몇 년 동안 폭력 범죄가 급증해서요. 이제 좀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비니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일 것 같으신가요? 살인 코미디언이잖아요, 바비니. 예, 그래서 바비니. 뭐 지금 네. 조 로건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바비리가 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을 맞아요. 해서 얼마 전에 할리우드에서 당시에 연기를 했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아시안 남성으로서의 그 끔찍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로건은 보수 농객 아닙니까? 아니 조 로건이 원래 진보예요. 버니 샌더스 열렬한 버니 샌더스 지지자 강성 진보인데 기득권 민주당을 안 좋아하죠. 아, 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저기 할리우드에서 네. 아시안 차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바비리가 왜냐면은 나이가 조금 40대죠, 저분이. 네. 그리고 그 코미디언으로서 매드 TV로 이렇게 그죠. 떴는데 근데 이제 지금, 네. 예. 지금 이 영상은 지나갔는데 한번 네, 좀 설명을 해 보시죠. 그 이제 그 할리우드 연기를 할 때 디렉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백인 디렉터였는데 그 백인 디렉터가 본인을 이제 팬 페이스드 국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납작한 한국인. 네, 납작한 그러니까 뭐, 국후라는 거는 이제 아시안을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한인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난하는 아시안, 킬러 아시안이야 한국인을 한인이야. 좀 비하하는 단어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이. 네. 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바비리는 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백인은 바로 그 헐리우드에 잘 알려진 유명한 그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뭐 그의 이름을 뭐 대놓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듣던 조 로건은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면서 어느 감독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좀 보니까 아 댓글 좀 확인했어요? 네. 어느 감독이야? 댓글을 확인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 감독인데 혹시 아시는지 1999년에 단 한 편의 영화에만 출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스 오퍼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네. 이 뉴스는 미리 좀 찰찰 체크해가지고 이름은 아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아, 저도 예, 근데 아까 모르... 보면은 그 이렇게 아시안이라고 비아냥되고 네. 또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맞게 손가락질을 다 같이 망친 거야 뭐 이렇게 망신을 줬대요. 그 감독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이제 눈물까지 나려고 했다고 분명히 다른 아시안 재밌게 말씀하셨겠죠. 네. 아시안 여기선 근데 요 얘기는 약간 좀 시리어스하게 했어. 아, 이 진짜요? 네. 얘기는 맞아요. 좀 뭐 웃기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보통 네. 원래 이런 좀 힘들었던 얘기를 하더라도 전 바빌리님을 좋아하니까 많이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네. 재미있게 얘기한 것도 재밌게 많았는데 유머로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네.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아시안인 거는 이분이 진지한 사람이 그냥, 아닌데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현재는 어떨까 그 할리우드가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은 뭐 아시안 분들이 뭐 최고 감독상도 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아니, 많이 그리고 변했잖아요. 또 할리우드라는 내가 네.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적이고 포용하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심하고 아예 대놓고 그래하고 그렇죠. 그것도 뭐 공개 망신 주고 이게 사실 참... 근데 이게 영화판이라고 하잖아요 속된 예, 말로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언론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네. 네, 굉장히 꽉 막힌 집단 제가 그 집단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한국 한인이 좀 더 심하고 네. 그럼 아시안 남성들이 더 힘들까요? 여성들이 더 힘들까요? 여성들이 힘들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근데 바비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있대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굉장히 웃긴대요. 조 로건이 손꼽는 정말 웃기는 코미디인데 정말 재밌으세요. 근데 넷플릭스 특집 같은 거를 잘 안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그 트라우마가 약간 그런 게. 근데 뭐 진짜 하실 수 저도 영상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바비리 씨가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어렸을 때.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다운증후군인 사람한테 성폭행을 그건 되게 웃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좀 풀어나가면서. 그건 코미디 같아요. 그건 코미디로 하셨는데 이번에 진지하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좀 찐인가 보다. 맞아요. 아무튼 한인. 그렇죠? 그렇죠. 한인이고 근데 사실 이분이 한인을 비하하는 유머도 많이 해요. 맞아요. 사실 아시안 비하도 많이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자기 동족을 이렇게 까는 그런 유머 코드라서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맞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힘들었죠. 네, 요즘엔 조금 더 제 생각엔 아시안을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것들을 그쵸.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모든 배우들과 모든 분들이. 어쨌든 할리우드의 인종차별 토로했던 그 바비리의 심정을 저희가 한번 같이 네. 나눠봤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나눠봤어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리팬즈 아시죠? 그 온리팬즈의 오너가 이스라엘 로비에 1,100만 달러를 약속했다라는 제목의 네. 기사인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온리팬즈 소유주 레오니드 라빈스키는요. 더 레버가 입수한 내부 APEC 문서에도 불구하고 친 이스라엘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더 레버가 입수한 내부 기부자 목록에 따르면 온리팬즈의 억만장자 소유주인 레모니드 라빈스키와 그의 아내가 지난해 강력한 친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보위원회 그러니까 APEC에 1,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라빈스키는 나는 기부 약속 이런 건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을 바통을 터치해가지고 받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주영 씨가 딱 저기, 인터뷰를 받은 거예요. 에이펙.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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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힙합 노래죠. 너와 나의 에이펙. 연결고리. 네. 이거 우리 안의 소리. 이게 온리팬즈가 조금 그 여성들이 좀 네. 노출 많이 하는 그런. 맞아요. 이게 온리팬즈는 제가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 광고 모델 이런 걸 좀 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알아보면서 온리팬즈라는 데를 알아봤는데 한번 촬영하면 굉장히 큰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봤는데 네. 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수위가 좀 많이 야한 뭔가 이렇게 좀
섹슈얼한 네, 뭐 굉장히, 그런 건가요? 굉장히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이제 저거죠. 거의 네, 그로스한 거와도 비슷한 그건가? 네, 뭐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이나 SNS 플랫폼에는 너무 노출이 심한 거는 올릴 수가 없죠. 네. 상반신이 노출된다거나 네. 그걸 거는, 넘어가면 어. 그죠.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간 수위를 보고 싶으면 나의 옹리팬스를 결제해서 봐라. 어, 이런 맞아요. 내용인 거예요. 인스타그램 그런 맞아요. 모델들이나 스타들이. 남자분들은 네. 다 하신다고. 저,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 네. 아, 뭐 심지어 남자 래퍼들이 옹리팬스도 하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어쨌든 그걸로 대박 나가지고 1,100만 맞아요. 불이나 유대인 아, 최대 모비단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고요. 아, 예전에 네. 블루페이스라는 래퍼는 옹리팬스에서 여자들을 한 10명 정도 자기 집 저택 옆에 저택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TV쇼를 옹리팬스로 이제 해가지고 맞아요. 그 블루페이스라는 래퍼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집을 해서 너 이거 한번 찍으면 얼마를 줄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으로 넌 해라 하는데 여자들도 약간 혹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이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 내내 일할 돈을 그냥 뭐 하루에 벌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뭐... 많이 좀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죠. 몇천 달러, 몇만 달러가 네. 아니라 몇십만 달러씩 막 이렇게 주나 보죠. 아 이게 그 많이 줘요. 어마어마하게 네. 비싸게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너가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으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 아. 내서 봐라. 이거니까 거기서 인기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돼. 언제 시작된 거야 올리팬스가? 아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올리팬스가?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한국 분들도 아세요. 세계적으로 네.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왜냐면 동양 쪽도 네. 계시고 뭐 이렇게 외국 쪽도 다 네. 뭐 항상 야한 콘텐츠라기보다는 네. 그냥 조금 더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을 더 딥한 콘텐츠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네, 항상 뭐 수위가 높은 그런 컨셉이었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버렸죠.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벌어서 저 에이펙에다가 드린 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1,100만 불이나 에이펙에 쏟아붓고 지금 에이펙이 안 그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노비단체인데 이분도 이제 유대인이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더 레버가 그 검토한 기밀 내부 문서에 따르면요. 이 에이펙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7일 이후에 한 달 동안 9천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네. 한 가지 기부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이요. 이제 어나노미어스에서 익명이라고 네.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그 옆에는 KT 크로노빈스키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익명의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이 레오니드 라빈스키라는 거죠. 이제 아, 여기에서 봤을 그 사람이 때는 이제 1,100만 불 아까 전 네. 아무래도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부인하고 있어요, 본인. 네, 아무래도 자기가 뭐 아니다. 시끄러우니까요. 네. 아니 뭐 그쵸?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그 마크 저커버그가 오너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뭐가 뛰어난 게 있나 봐. 네, 그죠. I don't know. 이제 미래엔 그게 한국인들이 돼야죠.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제2의, 아마 한국에서 사시면 다 알잖아요. 제2의 유대인이다. 한국이 제2. 근데 그게 꼭 자랑으로 우리가 할 건 없죠. 여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존경을 많이 표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그 안티세미티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그렇죠. 근데 괜히 그거를 한국이 막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너네도 같은 부류냐 이렇게 좀 오해를 아니죠. 우리만의 건강한 사회를 또 건설해야 그렇죠. 이번에 예, 그렇죠. 좋은 건 예. 좋은 거는 빼먹고 나 그렇죠. 그런 거 덧내고 맞습니다. 이제 그, 예, 맞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고 온 경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본인이 라빈스키가 지금 1,100만 달러 기부하지 않았다. 나는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에이펙인데. 기부한 걸로. 아니 근데 이렇게 기부한 걸로. 기부한 거. 아 기부한 것 같다. 이 정도. 에이펙의 힘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올리팬스의 또 힘이. 그렇죠. 뭐 에이펙의 친이스라엘 쪽으로 그렇게 된 로비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소식들 제가 또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라이프스타일의 안주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네, 비평할 비, 그 판단할 판.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는 비판은 이 비평하면서 판정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안일비와 어려울 난 두 한자가 합쳐진 단어 비난은 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한다는 의미가 담겨진 한자어입니다. 이 정당한 비판을 정당한 비판은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서 발전을 이뤄낼 수는 있지만 강한 비난은 이 마음의 생채기를 낼 수 있고 큰 상처로 남아서 개인 또는 단체의 후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자기개발과 리더십 컨설턴트로 유명한 컬럼비아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이 랜드 연구소 사이먼 시넥 개관 연구소는 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발전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이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카타르 이 아시안컵에 나섰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지금 많은 비난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모두에게 월드컵만큼이나 기대를 갖게 해준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충격 시즌2 여섯 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